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전 과외교사 여러 명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등 광범위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반쯤 정유정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대형 잡화점을 빠져나옵니다. 가방 안에 든 물건은 표백제와 비닐봉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추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검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부스라고. 근데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원하는 거죠. 정유정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광범위하게 물색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교사 여러 명에게 연락한 뒤 구체적인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자기 연민과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티브가 모두 범죄가 되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계기적 의도를 가진 범인 찾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유정이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